엄마를 주체도 모르는 늙은 꽃뱀으로 만들어놔. 저기 엄마 화내시는 거 당연해요. 근데 조금만 참고 얘기 좀 들어보세요. 네? 무슨 얘기를 더 들어? 내 딸년이 엄마를 팔아먹으려 했다는 자백을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더 들어? 내 자식들이, 내 속으로 나온 내 자식들이 나를 돈 받고 팔아넘기려고 했다는데 무슨 얘기를 더 듣냐고! 다들 그런데 요즘 풍속이 그렇대요. 뭐가 다 그래? 엄마가 몰라서 그러는데 요새 다들 그렇게 재혼한대요. 혼전에 계약서 쓰고 서로가 원하는 거 적정선에서 조율하고. 적정선? 조율? 에이, 몹쓸 거사! 이 나쁜 거사! 윤희, 너까지 이럴 줄 몰랐어! 너까지! 가게는 찾아야 되잖아. 엄마도 가게, 그거 남의 손에 넘어가는 건 싫잖아. 그렇다고 엄마를 팔아! 제발 판다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. 그 돈이 뭐가 많아? 재산이 1000억이 넘는 자산 가라는데 70이 넘은 사람이 아직 60도 안 돼 우리 엄마 데려가려면 그 정도는 줄 수 있잖아. 나는 300억 아니 3000억이라도 우리 엄마 싸다고 생각해. 제발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. 어머니 뭐 깨시나?